화사한 햇살에 온 산과들이 환하게 드러납니다. 좋은 아침 안녕. 우리 집 주변에 또 네. 보물이 있으니까. 보물 전 숨겨둔 보물이 또 있어요. 예. 네. 이것이 바로 네. 오디 청입니다. 오디 발효액. 아 그래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분자도 있고 오디가 있는데. 네. 우와 이 발효액으로 이른 아침부터 식사 준비를 하시려는 건가요? 오디가 이제 우리 인간에게도 참 여러 가지 좋지. 당뇨. 혈액순환, 고혈압 이런 데 참 좋고 만병 통치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건 그가 먹는 게 아니라요. 텃밭에 거름으로 쓰려고 일부러 만들어서 1년간 발효를 시킨 거래요. 그리고 언제나 하루의 시작은 이렇게 거름을 만들고 작물을 살피는 일입니다. 이곳은 미리 담아둔 십전대보탕이라는 한약이 있어요. 유명한 네네. 그. 요게 원액입니다. 아, 뿌려줄 거예요. 그래요? 이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동의보감 약초학계에서 이제 그런 처방전이나 효과를 배웠는데 농작물에도 좋지 않을까 해서 확신 갖고 하는 거죠. 자, 갑시다. 예, 예. 예. 야, 이거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건데 뭐 뭐든 풍요로운 이곳이라 가능한 일이겠죠. 여기가 우리 밭 옆에 샘이에요. 만들어 놓은 발효액과 십전대보탕은요 밭에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물에 희석해서 주는 거예요. 날씨가 가물면 아침마다 하고 보통은 일주일에 두어 번 하는데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죠. 이게 단호박입니다. 단호박. 아, 단호박이요? 단호박. 이거는 이제 평소에 먹거리.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좋아해요. 단호박. 이렇게 잎에다 주면 잎이 이 수분하고 영양소를 흡수를 해요. 어? 이건 뭐죠? 이건 수박. 수박? 아, 수박꽃이 폈네. 네. 하나가 딱 있네. 이건 참외. 참외? 네, 참외. 요것도 참외. 네. 가족이 먹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약을 안 치고 네. 이런 영양제, 네. 소독제만 간단히 해가지고 해도 네. 여기 오늘 환경이 좋아서 산골이라 병이 안 납니다. 네. 아, 이건 우리 사과나무인데. 아, 여기 달린 게 사과예요? 사과도 달렸고, 이제 여기 아이야. 어린 나무예요. 2년 됐지 안 됐어요. 그래서 한두 개 달렸을 때. 2년 되면은? 3년 만에 달린 게 3년 된 거네.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 지나고 3년. 가을에 우리 인택 씨가 왔으면 사과 맛을 보는 건데, 가을에 한번 또 가족끼리 와요. 내가 네. 사과 맛보여줄게. 그의 부지런함으로 일궈낸 이 터전과 가족을 생각하는 그의 정성은 아내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모자람이 없었을 겁니다. 일을 끝내고 가는 길에 잠시 멈춰서 봅니다. 야, 여기 곰추가 호박잎보다 더 커요. 이게 곰추예요? 예. 이야. 요거를 따서 연잎밥 마냥. 그치? 아, 진짜 연잎 같아요? 예, 곰추 쌈밥을 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있다. 크다. 곰치 쌈밥은 요즘 즐겨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세워버린 곰치까지 버리지 않고 쓰는 방법이래요. 뭐 이 정도면 되죠. 뭐 우리 둘이 먹을 거니까. 예. 자, 집으로 갑시다. 예. 네, 쌈밥 생각에 서둘러 돌아갑니다. 요 곰치를 아까 따왔잖아요. 네. 살짝 데쳐야 돼. 데쳐야지. 그래서 물하고. 곰치를 바꿔 쪄내면 알싸한 향이 강해서요. 찐 곰치를 싸서 은은한 향이 배이게 할 거예요. 자, 이제 뚜껑을 덮고 쪄내는 거죠? 쪄내는 거죠. 한 5분 정도만 5분이요? 살짝 찌면 돼요. 네. 푹 쳐지면 안 되니까. 곰치가 쪄질 동안 그가 담가놓은 눈개승마와 명이장아찌를 잘게 다지고요. 어제 먹고 남은 밥과 섞어서 주먹밥을 만들 겁니다. 간단하게 근사한 한 끼가 차려지겠죠? 자, 어떻게 잘 됐나 보자. 야, 아주 잘 됐습니다. 색깔도 예쁘게 잘 나왔어. 아, 요거를 네. 반을 자르나? 같이 합시다. 이만큼 주먹밥으로 만들어. 주먹밥으로요? 한 입입니까? 아니, 아니. 쌈밥. 아, 그래요? 주먹밥은 네. 이게 1인분이야, 1인분. 아, 이게요? 산에 가고 아니, 또 계곡에 놀러 갈 때 이렇게 하면 좋아.
가운데에 딱 놓으세요. 네. 이렇게 편하게 요게 뻣뻣하니까 네. 먼저 집어넣으세요. 아, 뻣뻣한 걸 먼저 집어넣고 튀어나오니까. 아. 그런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하는 중이나 산책을 나갔을 때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어서 참 좋다고 하네요. 산장 쌈밥. 산나물 장아찌 쌈밥인 거죠. 네, 내용은. 요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요. 그 경관이 초건 물가에 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발 담그. 네. 자, 갑시다. 네. 더운 날 땀을 식히며 놀기에 기가 막힌 곳이 있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계곡으로 옮겨가는데요. 야. 아이고, 정말. 물 좋다. 그야말로 물 좋아. 야. 아, 이 가문 속에 진짜 좋으시겠어요. 네, 물이 이렇게 살아 있으니. 이야. 야, 이 청명한 산과 물을 모두 누리면서 사니 자연인 얼마나 좋을까요? 무슨이다. 날마다 최고의 피서를 즐기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아, 정말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입니다. 아, 산 좋고 물 좋고. 아. 낙원이 따로 없고. 야, 저기 봐. 다람쥐가 나왔네. 네? 다람쥐 봐, 다람쥐. 오. 야, 오늘 또 자연이 주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네요. 반갑다, 다람쥐. 어, 귀여워. 먹는 게 또 우리가 남는 거라고. 이 좋은 곳에서. 아, 이거 총각무까지 싸우셨네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게 먹었다. 예. 야, 야, 이 물가에서 이거 먹는 맛이 네. 기가 막힐 겁니다. 어우, 세트. 세트, 세트. 얹어가지고. 껍질 먹고, 그거 하나만 예. 먹는 거지. 아, 그런 거예요? 연밥, 껍질째 안 먹잖아. 응, 같이 먹는 줄 알고. 향만 낸 거야. 아, 장아찌는 다르게 다져가지고, 비빔밥을 한다는 생각 못 했었거든요. 참 깔끔하고 맛있네요. 아유, 정말, 왜? 네? 40만원짜리 뷔페가 안 부럽습니다. 이 분위기 자연이 살아있는 곳에서 이게 얼마나 건강하냐. 네. 그러니 이곳에선 돈과 명예가 필요 없죠. 헛된 욕심에 시달릴 일도 없고요. 도시에서 지쳤던 윤택 동생의 마음에도 잠시나마 바람처럼 가벼운 여유가 찾아듭니다. 근데 오늘 우리 윤택 씨 좋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오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한 것 같아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서 먹으니 행복. 그게 뭐 별건가요?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한바탕 먹고 놀고 돌아왔습니다. 사람 손 필요한 데가 많아서 금세 또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이 산중 생활이죠. 위험한데 올라가겠어요. 위험한데 올라가겠어요. 아유, 지붕, 네? 지붕을 보수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지붕이요? 자, 여기 전에 15년 전에 했던 건데 네. 수명이 다 돼서 나무가 썩어서 부엌 위쪽 나무를 손본 지가 오래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려서 부서져 버렸다고 합니다. 수지를 보수해야 돼. 아파트 사시나 단독 사시나? 아, 저는 단독 살고 싶은 아파트 인생입니다. 네. 아파트는 관리소에서 다 해주나 돌만 나면? 네. 단독은 주인이 해야 돼. 이렇게 시골 살면 네. 여러 가지를 다 알지. 며칠 전부터 소나무를 작업해뒀는데요. 윤택 씨 덕에 마무리는 아주 수월하겠어요. 두 개만 일단 올려줘 보세요. 이걸 위에 다 잘라놓으셨어요? 에이, 잘라놨지. 어제 벌써. 잘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이 많이 되니까. 야, 이륜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힘도 좋으시고 뭐 못하는 것도 없으십니다. 정말로. 이게 어긋나게 서로 가지런히 하면 안 돼. 위에 거 밑에 이렇게 어긋나게 해야
아, 모양도 좋고 빗물이 위로 내려가겠지. 그거만 신경 써서 하면 돼. 썩은 나무를 갈고 종종 날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요. 다른 자연인이 흙집에 노화 지붕을 올린다면 어떻게 추천하시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저는 아주 좋게 추천하세요. 건강에 좋고 같다니까. 오염되지 않고. 또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지.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는데. 자연과 자연인 서로에게 이로운 방법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야, 이게 마지막이네. 야, 마지막 모찌를 다 했어. 끝. 우리 큰 박수로 마무리합시다. 어. 야, 멋있어. 조금은 불편한 산골 생활이지만요, 땀 흘려 일한 만큼 몸과 마음의 건강을 얻고 도리를 지킨 만큼 정직하게 돌려받는 이곳이 그는 참 좋습니다.